만약에 내가 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내 친구들처럼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. 안녕하세요. 저는 LPBA 선수이고 웰뱅 피닉스의 막내인 김예은 프로입니다. 네, 어렸을 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빠의 권유로 당구를 치게 됐고요. 아빠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어서 수월하게 당구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.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. 당구를 치면서 가장 잘 칠 때였던 것 같아요. 12점 정도 칠 때였던 것 같은데 동호인 시합에 나갔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실수를 하게 되면서 경기를 졌었는데 저는 그냥 대회에 나간다는 게 경기복을 입고 나의 키를 챙겨서 다른 사람과 치는 거구나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아빠가 너는 거기에 놀러 간 게 아닌데 그 공에 너무 성의가 없게 쳤다, 공을. 그래서 그때 좀 당구에 대해서, 대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억울한 점도 생기고 승부욕이 당구장에 있을 때보다 더 커지니까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생소했어요. 대회를 하면서 정말 매번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회를 저도 큰 대회, 작은 대회 많이 나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떨리고 매번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긴장감과 떨림은 왜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? 그런 게 좀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도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전체 리그에서도 막내여서 이제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경기할 때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경기할 때만큼은 동등한 선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저도 어깨를 펴고 해야 되는데 아직 유교거리 몸속에서 나가질 않아가지고 경기할 때도 약간 주눅이 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장점이 있어요. 사랑을 많이 받아요. 팀원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저도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응원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기할 때는 더 조금 제가 벤치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막내이기 때문에 위로를 잘 못해드려요. 저도 우리 팀원들한테 좋은 말, 따뜻한 말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내고 제 수준이 아직 그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눈치 볼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제가 힘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늘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학생 때, 중고등학생 때는 제일 심했고 애들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되게 저도 모르게 질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평범하게 어쨌든 제가 당구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은 걸 즐겼지만 어떨 땐 그런 관심이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. 만약에 내가 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내 친구들처럼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은가 봐요. 사람들이 저에게 잘 친다고 해주고 응원하고 있다고 해주시면 너무 좋고 제가 만들어낸 결과도 칭찬받으면 더 기분이 좋고 공이 득점할 때 그 맛이 저를 계속 당구를 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나 당구 선수라는 걸 그냥 잊고 나 무슨 과일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근데 다 미용실 언니할 것 같다는 거예요.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거 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제가 뭘 할지 상상이 안 가요. 당구를 안 했을 때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고 쉽게 실증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당구를 치지 않았으면 뭘 하고 있을지 아직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. 또 약간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당구 치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. 내가 당구 아니면 잘하는 게 부각되는 게 없어서 당구 아니면 바보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당구를 쳐야만 내 존재감이 인정받는 느낌이고 나의 존재가 있는 느낌이어서 아직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. 더
확실히 단단해져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. 여태껏 선수권이고 뭐 방송 경기도 많이 해봤는데 팀리그라는 거가 저희 팀원들이 뒤에 있다는 거는 든든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아, 내가 이 부담감을 이기고 내 경기를 펼치려면 내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좀더 성숙한 나의 잘못, 나의 실수를 좀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을 인정해 줄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진짜 웰뱅 피닉스는 저한테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예요.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당구라는 스포츠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. 늘 혼자 하는 스포츠였는데 이 웰뱅 피닉스라는 팀에 들어오고 나서 저의 뒤에는 다섯 명의 든든한 가족이랑은 좀 다른 든든함이 있어요. 그런 뭔가 애틋한 뭔가가 생기더라고요. 팀 리그다 하면서. 저는 이번 시즌에 개인전은 우승, 최다 우승이 목표고요. 그리고 저번 시즌에 하지 못했던 팀리그 우승을 이번 시즌에 꼭 이루고 싶어요. 저번 시즌에 마지막에 흘렸던 눈물이 아쉬움과 후련함의 눈물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. 네, 저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에 뛸수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, 재밌는 모습,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웰뱅 팀도, 저희 피닉스 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